이 살인마 북송 얘기서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통일부 직원들이 이제 나섰습니다. 공무원 노조에서도 이거 이제 도저히 못 보겠다라고 입장을 낸 거죠. 국가 공무원 노동조합 통일부 지부에서 성명서를 냈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모든 행정부의 행위 그리고 선출된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를 서울대 법대 출신의 검사들이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전례를 남기는 일인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데다가 뭐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통전부장의 핫라인도 뒤져보겠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이 핫라인의 삼각점의 다른 꼭지가 폼페이오 당시 CIA 국장이었거든요. 예. 이들 북한과 한국과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을 준비하면서 이 정보라인이 함께 교류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내밀한 이야기들을 나눴다는 것인데 그렇죠. 예, 이건 지금 본인들은 서훈을 어떻게든 잡아놓으려고 김영철과의 무슨 고리 김영철한테 말한 것 중에 무슨 국가보안법을 위반할 만한 이 상하령이라도 있는지 뒤져보고 싶은 심정일 텐데 그 화살이 칼끝이 폼페이오 이 CIA 당시 CIA 국장에게 넘어가면 미국이 나서서 굉장히 불쾌할 일이거든요. CIA가 가만히 있을까요? 서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동해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게 지금 다 감청부대 777 감청부대가 감청한 시그널스 인텔리전스 SI를 바탕으로 해서 작성된 보고서를 보는 건데 SI 작성은 반드시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저 정보에 대한 작성과 판단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월북이다 귀순이다 뭐 아니면 침투다 살인이다 이런 거 결정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한반도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주한미군이 적극적으로 함께 해석하고 결정한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밖으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충성을 다하겠다 얘기를 하고 내용적으로는 실제로 미국이 한 결정들에 대해서도 검찰에다 뒤져보겠다고 하는 것 이 행위를요. 이거 지금 국가 안보에 아주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히 한미 동맹을 깨는 아주 우매한 짓이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이게 바로 한미 동맹을 깨는 짓거리예요. 니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미국을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은 못 믿는데 누구는 믿느냐? 탈북자는 믿겠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기가 막힌 주장들을 어제부터 펼치고 있습니다. 김영우가 전 국회의원이었죠. 100분 토론에 나와서 헛소리를 찌꺼릴 때부터 저 왜 저러지? 그랬는데 한기호가 나서서 총대를 맸어요. 야, 어민 16명 살해했다는 것도 허위다. 그러면 16명은 뭐냐? 16명이 탈북을 하려고 그랬고 김책항에서 세상에 김책항에서 탈북을 하려고 그랬고 이 배를 타고 탈북을 해가지고 오려고 그러는데 잡혔다. 16명이 사라진 거고 그래서 그 브로커 두 사람이 탈출을 해가지고 온 것이다. 아하, 그러면 16명 우리 해군이 가서 죽였나요? 그냥 북한에서 잡아갔다는 거죠. 아, 북한에서 잡아가고. 탈북이 의심돼서. 아하. 그래서 행방불명이 됐다는 겁니다. 아하. 이 황당한 소설을 그러면 증거가 있느냐? 녹취록이라도 있느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 대통령님하고 그 청와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유튜브를 많이 본다는 얘기는 듣고 있었는데 지금 하는 이런 황당한 주장들 하는 이모 등 몇몇 유튜버들이 있었습니다. 도희균이라고 하는 자도 저런 주장을 예, 합니다. 예, 그런 주장들을 예전부터 해서 팔아먹고 있었는데 맞아요. 야, 그거를 정부에서 채택할 거라고는 제가 정말 생각을 못했는데 그 코인팔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노인네들 돈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런데 그거를 갖고 와서 근거로 내놓고 그러면서 허위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비유로 설명을 해보자면 어떤 사람은 증거자료를 한 트럭으로 갖고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친구 딱 데리고 와서 얘가 그러는데요. 이러면서 재판장에서 얘기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 관련돼서 지난 선거 때 국민의힘의 캠프에 구성한 한 사람 지금 장관이라고 합니다. 네. 예. 누군지는 밝혀지진 않았는데 장관인 사람이 이 문제를 좀 키울 수 없겠냐라고 동아일보 주성아 기자를 찾아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성아 기자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재원으로 동아일보에 그냥 입사한 게 아니고 시험 봐서 그냥 말 그대로 시험 봐서 정규 입사한 정규 채용된 사람인데 그러니까 특혜 입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권성동 전 누구처럼.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항상 강경한 목소리를 냈던 분인데 그렇죠. 지금 뭐 이거 무슨 그럼 살인마를 한국에 데리고 와서 재판 치르면 다 무죄 받을 텐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입장을 들면서 그분이 폭로한 내용 중에 예. 그 장관으로 가 있는 캠프 인사가 이거 좀 건이 되겠냐라고 자기한테 대선 기간에 와서 물어봐서 안 된다라고 내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템이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서 준비되어 왔다는 것을 맞습니다. 보여주고요. 주성하 기자님이고요. 뚜벅이님 감사합니다. 주성하 기자는 동아일보 기자인데요. 우리 피디님 혹시 주성하 기자 페북 좀 있으면 확인 좀 해주세요. NLL 때도 공작이 있었던 것에 지금 2차 연장선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 북한만 나오면 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아이템인데 아 이거 더 이상 안 먹히는데 계속 이렇게 하면 무슨 득을 보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주성아 기자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래가지고는 너네 지지율 더 빠져 이러면서 이거 권영세 작품이에요 사실상. 아 이거 너무 위험해서 이건 그 NLL 대화록처럼 만들기 위해서 권영세가 공들여서 지금 통일부 장관이 했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는 그런 기사까지 나왔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담합해가지고 탈북 브로커들을 북으로 북송시켰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려면 증거를 하나라도 대란 말이에요. 증거를. 이건 사실 이건 되게 단순한 게 통일부나 국정원이 갖고 있는 자료 중에서 문재인 정부가 조작한 자료를 찾아내면 됩니다. 귀순인데 귀순이 아닌 것처럼 조작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문재인 정부가 자료를 조작해서 이 북한을 이롭겠다라고 하면 한 방에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지금 국정원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이고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인데 그건 하나도 못 찾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냥 해석만 달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작하는 게 사진 내놓는 건데. 그 당시에 선상에서 반란을 모의할 때 A모 씨가 사람을 죽이자라고 얘기했는데 B모 씨는 그러기 어렵다라고 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A모가 먼저 결행을 해서 한 사람을 죽여버려요. 한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야 이거 어쩔 수 없으니까 가담해야 되겠다고 B와 씨가 가담을 해서 나머지를 하기 때문에 재판에 들어가도 이게 또 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A모와 B모가 따로따로 얘기했는데도 그게 똑같아진 겁니다. 내용이 겹친 거죠. 그런데 탈북자가 어디에 왔는지도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는 탈북자 한 사람 말을 듣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비양심적인 탈북자는 돈 주면 무슨 말인지 다 합니다. 유우성 여권할 때 그랬었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주성아 기자도 아까 말씀드린 주성아 기자도 코인팔이 그만 좀 하라고 탈북자 유튜버들한테 예. 지금 하소연까지 하고 있는 마당인데 아 저는 이거 지금 국민들도 그래서 그럼 그 살인마 그 100번 양보해서 살인마인지 아닌지 모르는 두 명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물가 문제도 덮어두고 유가 문제도 덮어두고 환율 문제도 덮어두고 있는 것에 분노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사람들 마음이 풀릴까요? 이렇게 해서 자 알고 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시킨 일이다. 그래서 내일 양산 가서 문재인 대통령 체포해서 올라오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70%로 반등이라도 하겠습니까? 그러는 순간 윤석열은 내려와야 될 겁니다. 나부터라도 나갈 거야. 들어 누울 거야.